다시 한번 가운데 측면 등지면서 오른 밀어줍니다. 짧은 패스 루안 이어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 뒤쪽으로 흘렀고 왼발 슛! 골! 들어갑니다. 선취 득점 기록하는 이재건. 스코어 1대0. 전반 7분 앞서 나가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선취골의 주인공 이재건. 자, 상대편의 실수를 잘 이제 끊어냈고 오른쪽 측면 패스를 이어나갔고요. 크로스까지 만들어내면서 골문 안쪽에서 이재건 선수가 밀어넣는 슈팅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전반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현재 현장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민 축구단 이 프리킥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찍어줬습니다. 앞쪽 헤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경기 균형을 맞추는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2! 1대1! 안동민 선수가 오늘 경기 균형을 맞추는 소중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전반전 13분 따라가는 골을 기록하는 당진시민축구단 안동민이 헤딩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 초반 한 골씩 주고받은 두 팀인데 오늘 경기 앞선 경기 한 10분 정도의 경기력을 볼 때 골이 더 많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